네, 오늘 한국일보 2024년도 7월 31일자 기사입니다. 한국인 세계에서 경제에 가장 비관적인 비관적이라는 기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실제보다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자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34개국을 평균을 했네요. 34개국 중에서 한국인들이 주요 국민 가운데 실제보다 경제 상황을 가장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여론기관 퓨리서치 센터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4개국 성인 4만 5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35%는 좋다, 굿, 긍정적인 답변을 64%는 나쁘다, 배드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35%만 좋다, 나쁜다는 건 64%가 나쁘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나쁘다고 한 거예요. 갤럽은 응답자 대부분이 자신의 국가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나쁘게 인식했다면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정체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실시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 이 질문은 실제 각국 경제 상황과는 상관없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견해를 묻는 성격이었다. 그 나라가 잘 살고 좋은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 국민들이 그 나라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조사한 거겠죠. 특히 한국은 부정적인 답변 비율이 6위로서 세계 6위로 자기 나라를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부정적으로 나라의 경제를 나쁘게 말했어요. 부정 답변 최상위권에 속했다. 최상위권에 자기 나라가 아주 경제가 형편없다고 말한 최상위권에 속했다. 이는 경제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를 회원국 가운데 6위로 평가한 것과는 사뭇 대비된다. OECD에서 우리나라 그 OECD 회원국에서 6위로 봤다는 거예요. 6위 경제성장률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어요. 지금 OECD 그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그 회원국 중에서 6위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정적인 것이 세계 6위라는 거예요. 34개국 중 경제가 좋지 않다는 답변은 나이지리아가 89% 가장 높았다. 나이지리아는 이제 힘들지요. 그 나라가.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했지만 최근 30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 약 34%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한 상태이다. 이어 아르헨티나 IMF에 던진 IMF나 티니아 87%, 티니아가 86%, 가나가 86%, 트리기아가 83%, 그리고 한국이 82%.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나쁘다는 나라가 IMF를 당한 나이지리아하고 아르헨티나하고 튀니지아하고 가나, 트리기에 터키죠. 그리고 한국이 82%. 이 나라에 우리 한국이 속했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경쟁 성장률이 6위로 여섯 번째로 좋은 나라인데 우리 국민들은 가나, 트리기에, 아르헨티나하고 같은 식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잘못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싱가포르가 76%. 싱가포르는 자기 나라가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도가 75%. 방글라데시, 필리핀이 66%, 네덜란드가 65%, 멕시코가 63%,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인도의 경우는 무려 33%가 매우 좋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인도가 34개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덧붙였다.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보다 많은 국가는 34개국 중 9개국에 불과했다. 우리나라가 그 9개국에 6번째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긍정 답변은 지난해보다 대체로 높아졌다. 폴란드 경우 긍정 평가가 지난해 33%에서 올해 53%로 껑충 뛰었다. 갤럽은 폴란드는 지난해 10월 선거에서 8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데다 유럽연합이 1,490억 달러를 투입한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스웨덴이 41%에서 52% 긍정적이에요. 헝가리가 30%에서 41%, 스페인이 27%에서 37%.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브라질에서 29%에서 38% 등에서 유의미한 상승이 감지했다. 한국은 지난해 14%에서 올해 16% 매우 소폭 상승했다. 긍정적이란 게 16%란 거예요. 82%가 부정적으로 보고.
근데 OECD 국가 중에서는 6위로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높은 나라라고 매우 좋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평가한 거예요, 이게. 부정 답변이 급증한 국가는 나이지리아, 독일, 뭐 나이지리아는 25%에서 11%로 떨어져 버렸고 부정적으로. 독일이 47%에서 39% 떨어졌네요. 경제 성장 전망 때문에 불이 된다. 국민들의 평가와 실제 국내 총생산 인플레이션 등 경제지표 사이에 강력한 상황관계는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각국의 여당 지지자는 경제 상황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가리 경우 전체 긍정 답변은 54%였지만 여당 지지자는 무려 75%가 긍정 답변을 내놨고 여당 지지자가 아닌 경우는 21%에 그쳤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도 여당 지지자와 비지지자 간의 긍정 부정 답변 차이가 30%포인트를 넘었다. 다만 한국은 여당 지지자는 25%, 비지지자는 12%만 긍정적으로 답변 내놨다. 한국에는 여권 지지자도 경제 현실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도 야당이 찍고 까보니까 이 여당도 이 나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참 기가 막히네요. 우리는 모든 걸 정확하게 직시하지 않고 이렇게 나의 정치 코멘트는 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로 회원국 가운데 6위로 평가를 한 것과 다르게 우리 국민은 우리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비관적으로 생각하는데 놀랍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야당의 거짓 보도와 정부 비방과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언론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세계 6위라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맨날 트럼프가 한국은 잘 사는 나라 부자 나라니까 더 뜯어먹어야 되겠다고 지금 자꾸 하는 것이 세계 언론하고 우리 한국 언론하고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다른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는 예정보다 더 상승률 보이고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삼성, 현대, SK, LG 등 이번에 흑자를 많이 냈어요. 그 이면에는 흑자를 내서 우리 경제를 끌어올린 데는 윤 대통령이 기업에 대한 배려와 대통령의 세일즈 이벤트도 한몫했어요. 8년 6개월 만에 출산율이 8년 6개월 동안 저조하던 출산율이 처음으로 올해 31% 상승한 건 윤 정부 들어서 올해 처음이에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뭐 탄핵하자 난리 치잖아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회원국들 가운데 6위로 평가받고 있다잖아요. 34개국인지 이번에 국가에서. 세계 6위라는 거예요. OECD 국가 34국가 중에서. 참, 또 이제 덧붙여서 말하자면은, 어제, 2024년도 7월 30일자 기사 정치 코멘트를 낙동강 상류에서 카듐, 인체 치명적인 카듐을 기준치 30배를 갖다 흘려보내서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의 젖줄을 오염시키는 Y 기업이, 나의 이런 글을 인터넷 유튜브로 이렇게 자꾸 올리다 보니까 자기가 우리 밭에다가 이렇게 또 독을 갖다 묻혀서 죽이는 그 사진을 올렸더니 내 숏이라든지 저 롱을 전부 막아버렸어요. 막고 글을 올리는데 아주 애를 먹고 노출시키면 한나 노출시켰다가 다시 저 막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장난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정치 코멘트를 라이브 방송으로 했습니다. 생으로. 생방송을 했기 때문에 어제 라이브 방송, 어제 그 정치 코멘트를, 저의 코멘트를, 선가크루스 정치 코멘트를 보시려면은, 라이브로 가시면은 어제 정치 코멘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2024년도 7월 31일자 기사, 한국인 세계에서 경제 가장 비관적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